안녕하세요. 저는 SBR의 최수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이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퍼 로봇과 이제 청소 로봇 위즈를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페퍼가 이제 휴머노이드 감정 로봇이라고 해서 저희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을 한 뒤에 안내를 도와드리거나 장기자랑으로 사용자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즈는 청소 로봇인데요. 건식 로봇으로 해서 밑에 브러쉬로 이제 바닥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가져온 거는 전시용으로 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 지금 현재 납품된 기관들을 보시면 유치원이나 공공기관에 대부분 납품되어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분들이 고객분들을 항상 대응할 수가 없어서 이제 페퍼를 문 앞에 두시고 페퍼가 알아서 응대하고 있고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율동이나 구연동화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페퍼 기능을 보시면 지금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데 사람 얼굴들을 계속 인식을 해요. 이제 인식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머리를 터치하면 머리 쪽에도 터치 센서가 있고 여기 손등에도 터치 센서가 있는데 다리에 범퍼가 또 센서가 달려있어서 움직이는 도중에 어디 부딪히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라이더 센서랑 초음파 센서로 인해서 움직이는데도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사물들이 있을 때 알아서 멈추거나 우회해서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목이랑 어깨랑 팔꿈치 그리고 허리, 무릎까지 해서 관절이 많아서 움직이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사용자들이 봤을 때 위화감 없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로봇은 이제 위즈라고 저희 청소 로봇인데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유심이 별도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와이파이도 연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정보가 올라가고 저희가 또 다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부분에 이제 2D랑 3D 카메라가 있어서 앞에 사물을 인식하고요. 라이더 센서에서 또 사물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있을 때 우회를 하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클리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계단의 빈 공간을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회를 하거나 멈춰서 이제 이동하는데 로봇이 다치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이쪽에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공기 중에 꽃가루나 먼지 같은 거를 걸러서 공기를 뿜어주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공기 정화까지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매핑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청소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청소 누르시면 홈코드를 얘가 인식을 해요. 홈코드 하나에 지도를 6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미리 5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다중 선택을 해서 원하는 지도를 여러 곳을 한꺼번에 청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핸들을 넣어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청소를 시작합니다. 화면에 저기 보이는 지도는 이제 자기가 청소하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처음 이제 청소 시작할 때 이 가장자리를 먼저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청소 진행.